근데 자라에 가보니까 소매가 약간 가오리빛으로 좀 기본템으로 입을 만한 되게 예뻐 보였어요. 핏도 되게 넉넉해요. 안녕, 연우입니다. 오늘도 벌써 가을이에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하더라고요. 올해가 벌써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해요. 저는 약간 이런 시원한 가을 겨울 날씨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활용도 좋게 입을 수 있는 제가 기본템들만 오늘 쏙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쇼핑하려고 보니까 물가도 좀 오르고 또 FW 시즌이어가지고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로 좋은 자라 기본템들 제가 한번 털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을은 정말 셔츠 계절이잖아요. 특히 이런 푸른 계열의 셔츠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자라에 가보니까 이런 색감의 셔츠도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두고 고민을 해봤는데 오버사이즈에다가 되게 편하게 휘뜰마뜰 걸치기도 괜찮고 생각보다 유행 안 타고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만한 이 제품으로 저는 구매를 해봤거든요. 색감은 정말 쿨하고 진한 스카이블루 컬러 색상이에요. 딱 입었을 때 시원하다, 엄청 쿨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핏이 정말 정말 오버사이즈예요. 제가 고른 게 X 스몰 사이즈인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있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넉넉한 오버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활용도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니트 비스티에랑 이렇게 걸쳐서 입기도 괜찮고요. 약간 노카라 자켓에다가 포인트로 색감 살짝 내줘서 입기도 괜찮고 또 제가 좋아하는 라운드넥이나 V넥 니트에다가도 그냥 요모조모 활용 잘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소재는 살짝 부드러운 코튼 소재고 약간 바스락거리는 느낌도 있고 주름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쁜 니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그레이 컬러 니트인데 어플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되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예쁠 것 같긴 한데 사이즈에 따라서 핏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매장에 가보니까 제가 살 때는 딱 이거 스몰 사이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한번 피팅을 해봤거든요. 근데 웬걸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지에다가도 스커트에다가도 그냥 기본템으로 입을 만한 제품이고 되게 얇고 그냥 부드러운 니트 소재예요. 약간 보풀도 조금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니트 자체가 기본템으로 입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겟을 해봤습니다. 뒤로 단추를 매서 약간 라인감 살게 입긴 하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단추를 잠궈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좀 괜찮았다는 거. 버튼 안 채웠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루즈한 니트 핏이어가지고 기본템으로 꽤 잘 입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터틀넥 베스트. 가을에 또 베스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 보통은 뭐 V넥이거나 라운드넥이거나 약간 꽈배기 짜임이 있는 그런 니트 베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피팅을 해봤거든요. 반팔에다가도 꽤나 캐주얼한 핏으로 좀 잘 어울렸고 집에서 굉장히 넉넉한 핏감의 셔츠랑 입으니까 또 은근 세련된 맛으로 입기가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기본템이긴 한데 활용도가 은근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사서 입었는데 약간 품이 넉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너가 타이트하거나 약간 힘없는 건 좀 안 어울리고 퍼프가 있거나 약간 소매가 굉장히 여유 있는 블라우스나 셔츠 입었을 때가 제 기준엔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기본 니트웨어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코스 제품. 코스는 약간 구매할 때는 비싸서 조금 망설이다가도 또 한 번 구매해 놓으면 굉장히 잘 입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니트 진짜 가격이 좀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반팔 니트는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구매하긴 했는데 이거 사이즈가 되게 여유롭게 나왔어요. 저 코스 니트 X스몰 산 건 처음이거든요. 소매가 약간 가오리빛으로 좀 떨어진 느낌이어가지고 아방한 느낌으로 좀 귀엽게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인데 이거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팔 니트 티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구매한 제품이고 코스 니트인데 재질은 정말 말해 보여요.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 니트 재질입니다.
워낙에 기본적인 핏이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까 싶다가도 막상 또 입어보면 아 진짜 이런 핏을 또 어디서 사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편하게 입으려고 구매한 아디다스 쭉티. 쭉티는 왜 이렇게 다들 쭉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사야 돼서 약간 번거롭긴 하는데 입어보면 그 귀찮음을 다 잊게 하는 정말 예쁜 핏이에요. 그래도 좀 아쉬운 건 길이가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하의를 조금 뭘 매치해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긴 한데 딱 입으면 편하게 입었을 때 아, 태가 난다 싶어가지고 그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손이 꽤 자주 가는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화이트랑 블랙이 있었는데 제가 FW에는 블랙에 좀 눈길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으로 골랐는데 후회 없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에서 굉장히 잘 나온 기본 핏의 니트를 찾았어요. 약간 크롭 기장이긴 한데 셔츠랑 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세련되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각이 살짝 잡혀있는 그런 느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팬츠랑은 너무 잘 어울리고 스커트는 뭐 새틴 스커트, 롱 스커트 다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니트는 좀 얇기도 하고 약간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지금 좀 부지런히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라 성공템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아우터인데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고요. 또 니트랑 입었을 때는 한겨울 빼고 겨울까지는 정말 잘 입을 기본 크롭 점퍼거든요. 핏이 너무 예뻐요. 그냥 옷걸이에 걸렸을 때 예뻐가지고 딱 집은 제품인데 이 제품이랑 거의 동일한 핏으로 나일론 소재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나일론 소재보다 약간 이 스웨이드 재질이 좀 더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저는 이걸 골랐고 안에 니트랑 좀 레이어드해서 입을 거 생각해가지고 스몰 사이즈 골랐는데 핏도 되게 넉넉해요. 진짜 두툼한 니트랑도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서 이거 지금부터 겨울까지 무난하게 딱 교복템으로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아우터입니다. 보통 아우터들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부담되긴 하는데 진짜 가격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기본 점퍼로 진짜 잘 입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패션템으로 이런 마도로스 캡을 구매를 했는데 가을 겨울에 볼캡도 물론 많이 쓰긴 하는데 가끔 굉장히 베이직한 코디를 할 때 이런 모자가 포인트가 되긴 하잖아요. 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오는 것 같은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착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모자 핏이 포멀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조금 더 정갈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 조금 더 약간 넉넉하고 그런 빵 같은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되게 포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 저렴해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니트에다가 그냥 가끔씩 이렇게 쓰고 귀걸이 예쁜 거 하고 다니기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계절에는 또 유난히 베이직하고 미니멀한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 정말 두고 있으면 쭉 입을 수 있는 기본템들이니까 또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